네,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외국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성상훈 글로벌 디펜스 뉴스 대표 없이 혼자 중요한 선언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지금 상태가 콩으로 좀 오고 기침도 감기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방송 좀 망설였습니다만, 하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이 선언문의 주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 봐도 뭐 한일 문제 악화되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8월 22일인가요? 근데, 종료 일에, 그게 지난 1월 22일,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조건부지만 유예를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하셨겠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이수신 장군의 전설 12척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그 밑에 당시 또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뭐 동학혁명의 죽창까지 들먹이면서 한뜻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일정불사의 결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꼬리를 내린 이후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지소미아를 갑자기 유예한 것인지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알듯이 연일 언론에서 하는 게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또 개입된 부정선거 공작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다 뭐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 배근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운영한 그 별동대가 있었답니다. 그 행정관이 그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인데요. 행정관이 숨진 채 그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어제죠, 어제. 근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한가하게 말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휴가를 가가지고 책을 세권 읽었는데, 거기에서 인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책이라고 추천을 하시더군요.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한가하십니까? 모든 의혹 사건에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과 부정부패 사건에 몸통으로 지금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지목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을 말이죠. 반인도 범죄자 범정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그 도올 김요옥 작가의 책을 읽고 또 국민들한테 이걸 소개한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전혀 없고, 엉뚱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아니면 대통령의 그 인식과 지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 오늘은 지난 29일 금요일에 발표를 하고요. 11월 30일자 토요일이죠. 조선일보 2계면에 전면 광고된 선언문이 있습니다. 애국 기독교 지도자 일동의 시국 선언문인데요. 이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부에 걸쳐서 나눠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는데, 1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부는 위정자들과 여타 모든 국민들에게,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제목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다 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낭독을 해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신동보 자유외국TV 구독을 하시지 않은 분은 이게 구독부터 꼭 눌러주십시오. 본 방송 제작과 외국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저 광고의 첫 것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가 요약돼 있고요. 그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취임사를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근데 이 취임사를 요약해서 올린 이유는, 취임사하고 대통령이 지금 하는 처신하고는 180도, 취임사를 읽은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설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시국선언.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전북, 강원, 애국 기독교 지도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지금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저 취임사의 대국민 약속들이 당신의 입으로 한 것이라면 지금의 당신은 대국민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은 김정은의 공갈 핵박보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착각으로 초헌법적 통치가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갈 수도 없는 북한과의 공산주의 낮은 연방제 나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린 그저 잘 사는 나라를 말함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변한 것이 하나 없고,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살기 등등한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학권자인 당신께서는 대북 비행정찰, 무인정찰기를 포함 방어훈련, 한미연합훈련도 못하도록 자상자박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전 방위영역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장해제를 단행했습니다. 기무사와 군의 2개군단, 5개 핵심 사단을 해체하며 인기 내 11만 8천 명의 병력을 줄일 것이며, 심지어 남북이 함께 총 660km에 이르는 한강하구 수로 해저 지행 조사를 하여 작년 말에 그 해저 지도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그간 민간 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병사들에게 인권을 빙자하여 정신무장까지 해체해놓고 마침내 국민들에게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그 선포함이 무슨 음모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새 NLL 인근 함박도를 비롯한 도서들을 요새화하였고, 지난 23일은 김정은의 현지 지도로 백령도 코앞에서 9.19 군사합의조차 우습게 여기며 해안포 사격을 했으나 우리 군은 언파 외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그나마 북한이 밝히기 전까지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가진 집권 2년 반을 해고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광화문과 청와대 앞길에서 연일 하야를 외치는 수백만 국민의 함성과 피맺힌 절규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당신께서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했다. 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고 하신 말씀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우려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11월 19일에 가진 또 한 번의 몰렴치의 쇼통이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당신의 업적으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집값 안정, 부동산 문제가 지금 서울과 지방에서 어떤 상황인지 당신만 모르고 있음과 지소미아 사태를 일본이 원인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비열한 거짓말인지와 당신의 이와 같은 발언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왜 유치의 이탈로 혹은 다른 나라 대통령의 말과 같이 들리는지 이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나라 백성들로부터는 갈채를 받겠지요. 이젠
우리가 다 알면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집권 2년 반 동안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 징역으로 만들었습니까? 정녕 당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지옥의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변종 공산국가인가요? 국민들에게 동의는커녕 한마디 설명도 없이 누구 맘대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접목시킨단 말인가? 당신들은 이와 같은 청민공로할 여적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호구인가? 그 죄값을 어찌 다 감당하려는가? 당신이 월남 폐망의 소식에 희열을 느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공개적으로 신영복, 윤희상과 같은 간첩들을 존경한다고 천명한과 현충일 취임식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 함은 당선이 골수까지 공손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천만 다행히도 당신의 꼼수가 실패했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은 물론 주한 미군까지 걷어내려 했던 속심은 무엇을 위함인가? 패스트트랙법을 기어이 통과시켜놓고 스탈린의 KGB, 북의 국가보위부, 비밀경찰과 같은 무시무시한 공수처법과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혈안에 대어 관철시키고자 함은 무슨 업무를 위함인가? 지금까지 NNL을 넘어온 북한의 목소리는 얼마이며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침투해야 했으며 모두 어디로 잠적하였으며 이명의 탈북업을 합동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한 것은 정말 김정은을 부산의 한 아시안 특별정상회의에 모시기 위해 바친 제물이었는가? 당신께서 의도적인 국가 경제 하향 조정을 위하여 보금으로 사용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핵심 성장, 공정경제라는 독침과 같은 3대 경제 정책을 줄기차게 고집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함인가? 금년도 9월까지 국가재정지수지가 57조 원의 적자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내년도 예산을 수입 482조보다 지출이 31조가 더 많은 513조가 넘는 거기에다 60조 원의 국채 발행까지 하겠다는 묻지 말라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과 한도권도 없는 포퓰리즘의 업무는 무엇인가? 법의 악연과 파렴치의 아이콘인 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아직도 붙들고 전전긍긍함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나 이제 당신의 이 특도 없는 업무를 깨달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가 연일 외치는 문재인 하야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에서 발표한 시국 성명과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국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는가? 여당과 부근가는 국회의원들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국국의 일념으로 이 음동소란에 당신의 문전에서 단식하며 사경을 해먹고 있음을 모르는가? 이 단식은 이미 끝났죠. 이미 국민들은 심중에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아는가?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다. 나라와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국민이 버렸기 때문이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나라의 위정자들이며 누구를 위한 부역자들입니까? 지금 당신들이 만들어가는 그 나라에 당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가야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아십니까? 4대 강보 철거 작업에 그 입찰에 관계 업체들이 왜 아무도 응하지 않은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묻습니다. 거짓말의 중독성을 아십니까? 양심도 마비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언론인의 양심에 양심이 있었겠지요. 아무리 초록이 동색일지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이 정권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인 저 북한에도 방송국과 신문사가 있지요. 영영 여러분들은 저들과 같은 언론인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 단 한 달이라도 저들과 같은 언론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근간이 될 수 있고 망하게 하는 홍위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수도, 민주투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4.19, 6.29, 5.18 등의 민주항쟁의 성결을 이끈 자유언론의 동력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기독교 언론사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가 되어야 할 기독 언론들이 나라가 폭망하고 있는 비상시국에 수백만의 기독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에도 한가하게 태평성들을 노래하며 여전히 기복 종교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소위 종북 좌파라 이름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거리낌없이 행동하며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허구한 날 국가 전복을 일삼고 있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은과 그 체제가 그리도 좋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위를 북한에서 흉내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차 체행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소련, 중공,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를 찾아보십시오. 제발 좀 그만들 하시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호남지역의 우리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문정권의 국정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의 지역, 성별, 세대, 직업별 전 분야에서 지지도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유독 호남인들만은 70%를 웃도는 변함없는 지지도가 나오는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가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갓난 자식을 시킨 목욕물이 들었다고 자식까지 내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남의 형제자매들이여, 본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오니 그간의 아픈 마음 푸시고 일어나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오늘날 여러분들이 처한 숨막히는 사회적 현실에 마음 아프고 안쓰럽고 기생실의 일원으로서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음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고언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삼포니 엠포니 헬조선 따위의 신조어나 만들고 포퓰리즘 공짜에 맞들이며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오늘의 포퓰리즘이 장차 그대들에게 목을 옥죄고 삶을 짓누르는 연자 맷돌이 될 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그대들의 조부들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예, 저 기침 감기에서 죄송합니다. 부모들은 지금보다 10배나
더 열악한 여건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놓았고 여러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녕 기성세대를 타다며 힘도 안 써보고 패배자가 되시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대들이 주저앉아 거부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의 시대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다운 기백과 가슴에 불타는 정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을, 진실과 거짓을, 의와 불의를 분별하십시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비겁자가 됩니다. 비겁비굴은 결코 청년의 몫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여, 그도 절미하고 종교 자체를 인정치 않고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막지 못하면 곧 우리 눈에 피눈물 흘리게 되면 자명한 이치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오택동 혁명, 캄보디아 폴포트의 킬링필드, 북한의 공산주의 실립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대행교회 지도자님들 언제까지 눈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정경분리라는 방패대에 숨어 비겁하게 자리에 연연하시렵니까? 사도행전 42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이제라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양떼들에게 시국의 엄중함을 고하고 교회의 안녕과 국국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외세의 침략이나 당장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도 아닙니다. 이 위기는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원전은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 컨트롤 타워입니다.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학습된 종북 좌파들이 국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식 공산화로 만들어 김정은 체제의 낮은 연방제 통일국가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 맨 앞에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결코 인종적 색깔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대부분이 알고 우려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설마 하는 한국의 특유의 요행심과 만연된 안보 불감증에 의해 매일 그렇게 발등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반대로 자유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권력에 의해 철저히 통제에 억압되는 북한이 좋습니까? 3만 3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목숨 걸고 찾아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목숨 걸고 탈출하는 북한에서 살고 싶습니까? 공산 독재 체제가 그렇게 좋다면 6.25 전쟁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를 비롯한 150만여 명의 북한의 주민들은 왜 모든 것을 내버리고 목숨을 걸고 남아 했을까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험 70년 만에 폐기된 유물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의 문정권 치하의 대한민국은 위에서 밝힌 국방, 경제, 외교, 교육 등의 분야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의 자경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종북 세력들과 고정 간첩들은 자기들 세상이 오냐, 백주 대낮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일 침송대, 방한 한영위원 모집 등으로 광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권 하의 경찰 등의 공권력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훼손해도 방관하지만 인공기나 김씨 3부자의 초상화를 훼손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체포 구금합니다. 좌파 학생들이 주인도 없는 미국 대사관제의 담장을 넘어가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들을 장악하여 진실을 호도하며 정부 여당의 홍보 나팔수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수훈련을 탄압하고 이젠 마지막 남은 보수 유튜브 방송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앞 도로변에서 연일 외치며 기도하는 연인은 수백만의 국민들은 배가 고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 이기나 민원 해결을 위함도 혹은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어 저렇게 나와서 문제를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저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헌법과 국법을 어기며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젠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념을 가지고 정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 매체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지 마십시다. 이제 곧, 아니 이미 각종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날 내 살깎기 분동과 같은 페퓰리즘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의와 공의와 애국의 편에 서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저들은 이제 여적에 해당하는 몽상을 이루기 위하여 가공할 무기가 될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12월 3일 본회의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 법안들을 무산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내년 4월의 총선도 그 후의 대선도 정상적인 민주주의 방법의 선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빅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12월 3일에 국회에서 가부간 결정될 이 악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합리적 보수 세력을 키우고 여당의 세력을 현저히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건전한 보수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이젠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맹령합니다. 선언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을 버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버린다. 국가체제 변혁의 야욕을 부르고 즉시 하야라. 모든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법을 수호하고 준행하라. 모든 위정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의 낮은 연방제 통일을 즉각 포기하라. 우리는 개돼지로 살 수 없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고 폐기하라. 우리는 죽어도 북한과 낮은 연방제 공산국가로 살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폐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반인륜적인 동성애 합법안을 순교의 각오로 반대한다. 우리는 절대다수가 역차별당하는 소수차별금지법을 순교의 각오로 반대한다. 인간의 참된 인권과 윤리도덕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각종 인권조례를 폐기하라. 역사를 뒤바꾸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든 위원회를 해체하라. 우리가 통일과 북한을 위한 것은 김정은 체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함이다. 모든 정치권은 북한 인권 회복에 앞장서라. 테러의 위험과 민족 갈등과 종교의 대립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킬 난민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속히 회복하여
국방과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라. 기독교를 핵무세력으로 단정하고 타당치 않는 방법과 법 적용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키고 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대한민국,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전북, 강원도 기독교 지도자 시국 쓰는 대표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